How are you? 이놈의 포켓몬빵의 인기 아직까지도 식지 않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여기에 기름을 붓는 또 다른 신상 바로 할로윈 기념 한정판 딱 한 달만 판다는 할로윈빵이 출시가 되었어요. 자 앞에 보시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 이거 구하느라 겁나 힘들었어요. 그래서 딱 요 세 종류가 신상으로 나왔는데 여기에서 야광 빛나는 띠부실이 등장한다고 합니다. 야광 띠부실은 못 참지 진짜. 총 27종의 야광 띠부실이 들어있는데 우선 첫 번째 빵 EV의 카라멜 코코넛 스윗. 여기 보니까 또 이렇게 한정판 야광 띠부실이라고 돼 있네요. 그러면 이거 뽑으면 바로 EV가 나오는 건가? 종류가 뭐뭐 있을지 궁금하네요. 아, 오랜만에 보는 빵이에요. 오! 와 이거 열자마자 쿠키향 확 올라온다. 이건 빵이 아닌데 일단은 안에 빵부터 한번 맛보자고요. 오우야.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. 일단 요렇게 생겼는데 와 이거 부스러기 겁나 나오네. 일단 한번 먹어봅시다. 나 이거 뭔지 딱 알아요. 겉에는 바삭바삭하고 굉장히 익숙한 맛입니다. 와 이거 오랜만에 빵 먹어서 그런가 이거? 환장하겠네. 쿠키라서 좀 뻑뻑할 줄 알았는데 안에는 좀 촉촉하네요. 저희가 근데 무슨 맛인지 딱 알아요. 마가레트 딱 그거 먹는 맛이야. 하지만 메인은 이게 아니죠. 오호호호호호호 짠짠짠짠짠 뭐가 들어있을까. 야 잠깐 이거 할로윈판 특별 띠부실인데 이거 되게 좋은 거 뽑은 거 아니야? 그리고 여기 겉에 보면은 여기 딱 이게 하얗게 이게 모양이 보이시죠? 요게 이제 야광 처리가 되어 있는 거야. 이게 빛나는지 궁금하네. 자 화장실에서 빛날지 하나 둘 셋. 야 오 빛나네. 좀 더 어두운 데서 하면은 야 이거 확실하게 빛나는 거 보이시죠? 야 나 이거 야광 자체를 보는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네. 야광 띠부실 신기한데? 자 다음 두 번째 빵 봅시다. 이게 좀 구하기 힘든 거 같아. 블랙키의 쿠키앤크림 슈 슈크림 빵이잖아 이거. 오 예, 슈크림빵 이거 좀 큰데 큼지막하네. 안에 뽁신뽁신하고요. 뭔가 되게 초코맛 나게 생겼는데 쿠앤크라고 하네요. 달달한 폭발한다. 안에 이렇게 쿠앤크 크림이 들어가 있네. 그래도 괜찮은데? 근데 이거 순식간에 사라지네. 아. 자 두 번째 띠부실 한번 봅시다. 이건 얍. 오 아주 커여운. 리본 달린 EV가 나왔네요. 이거 제가 보니까 좀 레어한 띠부실 뽑은 게 맞는 것 같아요. EV랑 피카츄랑 같이 있는 거고 이거는 그냥 독립적인 할로윈판 띠부실이라서 얘가 좀 등급이 높을 것 같습니다. 확실히 리본 잘 어울리네 커여웡. 자 다음은 세 번째 컵케이크네요. 이건 아 이거 그림하고 똑같은 거 들어있다. 나 이거 잘 뽑은 거 맞네 진짜. 피카츄 펌킨 컵케이크래요. 제가 또 이거 컵케이크 종류는 처음 먹어보는데 일단은 또 할로윈을 축하하는 EV랑 피카츄. 자 일단 본체부터 미리 꺼내두고 이게 크림이 핵심이네. 이거 안에는 그냥 카스테라 빵인 것 같고 자 이렇게 생긴 또 컵케이크 한번 맛 좀 한번 봐. 왜 숟가락이 들어있냐? 아 크림에서 호박 맛 확 올라오네. 이 호박 향 싫어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어울릴 것 같아. 일단은 이거는 제 취향 아닙니다. 자 그럼 다음 본체 한번 봅시다. 차라라라랄라 뭐가 들어있을까? 이요 오! 오 야 이거 잘 뜬 것 같은데 이것도? 마치 뭐 지옥에서 딱 튀어나온 듯한 펜텀의 모습.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고 아 저는 이제 좀 피카츄 단독 띠부띠부실도 한번 나왔으면 좋겠네요. 빵 중에서는 제가 지금 세 개 다 먹어본 결과 피가 제일 맛있어. 익숙한 맛이 무섭다고? 다음 띠부실은 무엇입니까? 짜짜짜짜짜 피카츄 따라! 피카츄 한번 나올 때 됐다. 하나 둘 셋. 오! 제가 말하는 대로 탁탁탁 나와주고 있는데요? 오 마녀 피카츄 버전이구나. 빗자루 타고 너무 커엽잖아. 지금까지 아주 마음에 들게 완성이 돼가고 있어요. 마지막 띠부실입니다. 저는 지금 현재까지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. 하나 둘 셋 얍! 야 이것도 너무 러블리한데 펌킨 피카츄 타고 있는 EV. 타고 있는 게 아니구나. 이거 펌킨 피카츄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? 이게 그 재고 랜턴이구나. 일단은 오늘 5개 뽑아봤는데 완벽한 띠부띠부실 뽑기였다. 근데 제가 이거 알아보니까
할로윈 특별판 띠부시 종류가 한 27종 정도 된대요. 자, 제가 전 종류를 모은 건 아니지만 제가 안 뽑은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. 딱 보니까 얘가 첫 번째라서 얘가 등급이 좀 제일 높았을 것 같은데요. 아, 블랙키 갖고 싶은데 블랙키가 안 나왔다. 생각해보니까 따라큐도 있네. 자, 먼저 778번 이번 어두운 밤 따라큐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는 그런 괴담과 함께 전등 밑에서 등장한 따라큐. 야, 이거 EV는 또 다른 버전 있네? 이거는 뭐 드라큘라 EV구나. 자, 다음은 마술사 EV도 있네요. 딱 마술 한번 부리는 순간 사라질 것 같은 커요미 EV 마술사. 어? 뭐야? 1세대 스타팅도 있구나. 아, 근데 나 잠깐만 이거 위에, 아, 이거 모자 쓰고 있는 거 보니까 그 행로답 삼형제 시리즈에서 나왔던 캐터피 머리가 생각나냐. 파이리도 있구만. 어? 이거는 그 포켓몬고에서도 봤었죠? 이 파티 모자 쓴 파이리. 할로윈 파티를 좀 재밌게 즐기고 있는 모습이에요. 그 다음에 아... 아쉽다. 뭐지? 어쨌든 저도 굉장히 레어한 띠부띠부실 하나 뽑았기 때문에 다섯 개만에 이거 나온 건 괜찮은 것 같아. 거기에 아, 이거는 따라큐랑 피카츄랑 같이 있는 거네. 뭔가 또 무서운 느낌 하면 또 따라큐 빼놓을 수 없으니까 얘가 이제 할로윈을 대체한 것 같네. 다음은 이야, 마녀 옷을 입고 있는 피카츄. 하나는 제가 빗자루 타고 있는 버전이고 이거는 그냥 모습이네. 종류가 피카츄가 다양하네. 포켓몬스터 그 자체인 시그니처 포켓몬답게 다양한 피카츄들이 등장합니다. 거기에 야,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? 일단은 요 토실토실한 빵댕이 참을 수가 없네요. 오, 이거는 딱 그 할로윈 코스튬 입고 나서 다른 포켓몬들과 같이 할로윈 파티 즐기러 가는 모습이에요. 여기 뒤에 이제 파일이 꼬북이 같이 따라올 듯한 그런 느낌이야. 이거 나왔죠? 그 다음에 아, 이거 모르키 페코 버전도 있구나. 생각보다는 이거 포켓몬 종류가 꽤나 다양하네요. 키키 버전이고 그 다음에 블랙키랑 이브이랑 같이 있는 거. 야, 이건 진짜 뽑았으면은 참 이뻤겠다 얘도. 오, 전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마음에 드네요. 유령 코스프레한 피카츄랑 팬텀, 그 뒤에 또 화려한 배경까지. 일단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요 다섯 개 빵 아주 성공적으로 뽑았고 중복 없이. 아, 이거 포켓몬 빵 인기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다음 신상 빵은 제발 구하기 좀 쉽게 해주세요. 휴바.